어성초가 대농이야. 이야. 빨리 어성초. 언제 와서 이거 이렇게 밭에 와서 해보겠어. 빨리. 어성초는 트러블 피부에 좋고요. 독소배출도 해줘요. 그리고 피부 진정도 효과가 있어요. 빨리. 영어. 그리고 납치를 당했어요. 홀리님 납치를 당하셨다면 어성초를 들어주세요. 예쁘다. 잘 자란다. 잘 자란다. 준아 엄마 TV 나왔다. 작년에 어성주 앰플 보내준다더니 오다가 품절이 났는가 보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공장하고 밭까지 다녀왔고요. 오늘 하루 종일 야외에만 있었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에 하루 종일 시달린 제 피부를 위해서 오늘 또 깨끗이 클렌징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을 원래 광고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인스타에 계속 몇 번 좋다고 우리 홀팸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브랜드가 광고 제안을 해주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원래도 영상은 찍으려고 했지만 더욱더 진솔한 저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한번 앰플과 스킨을 어떻게 바르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헤이네이처 앰플하고 스킨은 제가 죽을 때까지 쓸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사장님이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제 유튜브에서 스킨케어 제품을 그렇게 많이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 보여드린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는 가장 제 피부에 잘 맞고 가장 빠르게 약간 다른 제품들은 막 1, 2주는 사용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는 그냥 쓰자마자 다음날부터 제 피부 트러블 빨간 게 바로 진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광고하기 전 인스타에도 막 피부 타이레놀이라고 적어서 그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인터넷 기사까지. 왜냐면 그 전날에 좀 제가 인스타에 올리고 나서 앰플이 되게 많이 구매가 이루어졌나 봐요. 또 스킨케어 좋다고 해가지고 기사 난 건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스킨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먼저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스킨이 여러분 저도 스킨이 지금 간당간당해요. 요 정도? 그리고 앰플은 요게 두 통째. 앰플은 이게 두 통째고 세 통은 이미 뜯어놨어요. 왜냐면 그 본 엄마 집에 본가에도 하나 두고 저희 집에도 하나 뒀어요. 저번에 엄마 집 놀러 갔을 때 요 앰플을 안 들고 가가지고 약간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뜯어왔는데 일단 두 번째 앰플은 요 정도가 남았고요. 스킨은 요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지금 중단하고 앰플은 사러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요 영상 끝나면 되게 앰플이 빨리 팔려가지고 다 팔릴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끊고 갔다 오라는 건 처음인데 이 앰플은 하여튼 이거는 지금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킨은 여러분 5월달에 입고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수많은 브랜드랑 이렇게 광고 영상을 찍어봤지만 아무리 완판되는 제품이어도 브랜드 내부적으로 몇 가지 좀 쟁여두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브랜드 내부적으로도 완전 완판이래요. 그래서 없대요. 그냥 못 준대요. 홀리도.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가지고 있던 스킨 요거를 지금 5월 중반까지는 얘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밖에 안 뿌리거든요. 원래는 막 엄청 많이 뿌렸는데 그래서
애껴 쓰고 있는 중이에요, 얘도. 일단 어성초 밭에 가니까 그 사장님이, 어성초 사장님이 저보고 그 피부 트러블이 많이 나냐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저 그때 파운데이션 바르고 갔거든요. 그만큼 어성초가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 아이가 그 피부 독소 배출해주고 피부 진정도 해주고, 저 같은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또 독소가 쌓여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맨날 뭐 몸에서도 디톡스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생기나 봐요. 저도 사실 제 피부의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제 정말 세수도 열심히 하는 아이거든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제가 스킨케어를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얼마 남지 않은 스킨을 다 세안이 착 끝났으면 요 스킨을 딱 들고 저는 뿌려줘요. 이렇게 조금 조금씩, 여기 언니 손가락 있잖아요. 언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줘요. 얘가 가장 힘이 덜 들어가는 손가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피부 전체에다가 스킨을 또 이렇게 뿌려줘요. 스킨 컬러가 약간 노란색이에요. 약간 누런색. 녹차수 느낌의. 그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스킨케어에 제 피부를 자기 전까지 조금 절이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앰플을, 아 근데 이거 좀 대용량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쵸 사장님? 사장님 저 제발 대용량으로 좀 이렇게, 이거 대용량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브랜드한테 제품을 제안을 잘 안 하는데 정말 헤이네이처가 진짜 잘 돼가지고 어성초 마스크팩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앰플이 들어간 마스크팩이 나왔으면 저는 진짜 그 헤이네이처 있는 곳으로 제가 절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정도로 집착을 가졌던 제품이 드물어요. 앰플을 이제 행사 때문에 화장을 하고 나갔다 들어온 날이면 제 피부가 되게 막 얘가 화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하기 싫은데 화장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또 앰플을 이렇게 얼굴에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를 안 먹어야겠어요. 제가 맥주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맥주를 진짜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맥주를 먹으면 얼굴이 진짜 열이 이만큼 올라서 얼굴이 막 볼이 막 터지려고 해요. 뜨거워가지고. 웬만하면 술을 안 포기하고 싶은데 피부가 좋아진 피부에다가 맥주를 먹으니까 또 피부가 이렇게 붉어지면 또 이 앰플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짱 도루묵 같은 거야. 말짱 도루묵이 뭔지는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아까운 스킨을 한번, 앰플을 바른 다음에 스킨을 또 뿌려줍니다 저는. 그리고 이 스킨이 뭐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스킨, 이렇게 솜에 이렇게 톡톡톡톡 하는 스킨과 다르게 얘는 미스트로도 이렇게 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분사도 되게 입자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저는 아주 이 뿌리게 해주신 게 아주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아니 정말 정말 어떻게 여성초가 이렇게 저랑 잘 맞을지는 저는 진짜 꿈에도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사세요.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홀팬주에 진짜 트러블 고민이시고 댓글에 여드름 때문에 무슨 왕따까지 당하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어? 그릇이 그 정도인 거야, 그 애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맘에 담아주지도 마세요. 걔네들 그릇은 거기까지예요. 무슨 여드름 가지고 무사 애를 왕따까지 시키고 진짜 내가. 아유. 그만큼 성인 여드름에 진짜 그 스트레스가 있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있단 말이에요. 제 친구 중에서도 좀 피부 이거 트러블이 심한 친구가 있는데 걔도 진짜 몇 억은 썼을 거예요. 제가 예상해 보는데 몇 천만 원 아니면 몇 억은 썼을 거예요. 이거 알려줘야겠다. 왜 내가 이 생각을 못했지? 근데 스킨은 못 구해. 스킨은 5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앰플이라도 좀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피부에 일단 광이 나게 해줘요, 이 앰플이. 쫀득쫀득.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민감한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유래 성분이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막 화학 성분이 막 들어간 제품을 쓰면 이 피부가 오히려 되게 막 난리가 날 텐데 이 제품은 진짜 순한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진짜 제 어떻게 해요? 저 오른팔 걸고 정말 추천드릴까요? 스킨케어 제품 중에서 세 개를 똑같은 동일한 제품으로 세 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트러블 때문에 맘고생, 몸고생, 피부고생, 돈고생 하시는 저의 홀팸 동지 여러분. 제 구독자분들이 먼저 보고 빨리 샀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여러분?
이 정도로 뭐를 막 이렇게 대놓고 사라고 한 적은 없었잖아요? 왜냐면 광고 영상이어가지고 저도 막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또 홀리가 뭐 광고에 미쳐서 하는 홀리다. 예, 네, 그냥, 근데 진짜 얘는 미쳤어요. 확실히 저녁에 그 파운데이션 때문에 엄청나게 붉어지고 저는 심지어 가려워요. 여기 피부가 저는 가려워요. 그래서 저녁에 얘 제 피부를 저리고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그냥 다른 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영상이 올라가기 전부터 제 인스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시고 후기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분은 약간 생리주기 때마다 트러블이 엄청 심하게 확 올라오는데 이 앰플 딱 바르고 나서는 500분의 1로 줄었다는 후기도 남겨주신 분이 계셨고 제가 하도 인스타에다가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아니 이거 도대체 이거 뭐를 넣어가지고 내 피부가 그토록 뭔 짓을 해도 안 났던 내 트러블이 왜 들어가는 거야? 라고 막 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공장 견학과 어성초 밭 체험까지 하게 해주신 저희 헤이네이처 담당자님 분들께 감사합니다. 잘 다녀왔어요. 아주 어성초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저를 위해서 공장을 열어주셨어요. 견학 때문에. 아 맞아 맞아 맞아. 어떤 분이 그 등에 트러블 나는 등드름이라고 하는 그 트러블 있잖아요. 거기에 났는데 요 스킨을 며칠 동안 뿌렸더니 싹 났대요. 이렇게 막 제가 막 약파리처럼 말하는데 싹 났대요. 싹 났대. 우리 집에 여름 되면 또 노출의 여름이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많으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 근데 스킨 이만큼밖에 안 나와서 어떡하냐 진짜. 제게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그런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요 어성초 앰플하고 어성초 스킨은 한 60살까지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살이니까 35년을 더 써야 돼요. 네, 자신 있습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어떻게 좀 트러블이 있는 언니들은 제 눈치껏 제 말을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로션은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로션은 얼마 전에 제가 받아가지고 로션은 쓴 지 얼마 안 됐고 일단 앰플이랑 스킨이랑 이거 크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 라인을 다 바꿀 거예요. 제 스킨케어 제품 헤이네이처로. 그러면 여러분 저의 스킨케어 중에서 전무후무한 스킨케어인 헤이네이처 제품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정말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만드는 브랜드는 상을 줘야 돼. 트러블 평화상, 트러블 노벨상 이런 거.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아주 칭찬을 한 보따리 풀어놨더니 아주 마음이 다 편하네요, 여러분. 안녕!